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케의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용산 대통령실의 의료 파업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방송에서는요, 이 정부 입장문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래도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도 이걸 자신감을 갖는 게, 그동안에 저도 이미 이제 앞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논평을 해드린 대로 이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 이게 왜냐하면 자유민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그 정치 세력이랄까요? 뭐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국민 주권의 원칙, 주권 재물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와? 여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이 지지를 한다, 이것만큼 좋은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의대정원 조정 일체 없다. 딱 원칙대로 간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딱 박수를 치고 싶어요. 자,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민주당에 지금 공천 후유증이 굉장히 많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문이 어마어마합니다. 핵심은 바로 친명과 비명, 그리고 친명과 찐명의 갈등 대립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야권에서 민주당 내 나름대로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거 물갈이 하려고 말이죠. 그 중진들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재, 영입했다라고 하는 인재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찐명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역인 중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갈이를 지금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당 지역, 예를 들어 노웅래. 아니, 노웅래 빼놓고 여론조사하니까 너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거야 뭐 바보 아닌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 뿔따구들이 나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요, 이 펜앤마이크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잠못 이루는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못 이루는 밤. 바로 잠못 이루는 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여론조사. 하나는 갤럽 여론조사고, 왜냐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훑어봐도 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스윙 보토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충청도에서의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민주당한테는. 예. 그리고 또 50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50대도 이제 지역별로 보면 충청,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낀 세대, 스윙 보토라고 하는데, 이 스윙 보토 연령과 스윙부터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민주당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명분 갈등 때문에 결국은 중도층 이탈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개항을 여론조사. 이게 이제 개항을 여론조사를 보면 뒤집어지고 있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을 좀 교체해야 되겠다, 이 여론이 또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는 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이 이재명이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요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샤이 진보하고 샤이 보수가 있냐? 그 결론은 없다 이겁니다. 왜 없냐? 판이 달라졌다 이거죠. 정치 분위기가 달라졌어.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이죠,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는 중앙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거, 이거는 갖다가 이제 환자와 국민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죽음이라는 나왔잖아요, 죽음. 이거 죽음, 국민과 환자를 죽이는 거, 이거 정부가, 대통령의 직무가 뭐예요?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직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볼모해서 위협을 간다, 의사들이? 이거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생명을 위협하는데 대통령이 필요한 법적,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겁니다. 왜,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무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빅5 병원이요. 내일이죠. 이제 19일 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 예. 학생이 아니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그리고서 이제 20일 아침 6시부터 싹 근무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딱 선전포고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딱 내서 이 환자를 지키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게 불응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정원 2,0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 정원 조정 여지 전혀 없다. 딱 자르고 있어요. 이미 이게 관련 부처, 그리고 이제 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걸쳐서 검토해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 대응 기조, 엄정 대응 기조, 법과 원칙에 따른, 요거는 왜 힘을 받고 있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 바로 최근 엊그제 금요일 날 나온 거, 이게 의료 개혁 필요하다, 긍정적이다, 이게 76%나 다는 건다는 겁니다. 부정적이라고 본 의견은요, 국민들은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CBS 노컷뉴스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은요,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안정론 여론이 46.3%고,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 이건 45.9.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 0.4%지만은 이 안정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긍정평가도 사상 최고치 44.7%, 부정평가 51. 그리고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 35.9. 오차 범위 밖에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의료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게 딱 뭐냐. 의료개혁의 시가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을 때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지난 1일 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민생토론을 열어가지고 대다수 국민을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이든 뭐 일반 정규의사든 또 의대 학생들이 반발하는 데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앞으로 남은 이제 임기 3년이 남아있는데, 3년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한 2년 반 남아있는데, 이거 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고 이 국정 운영의 리더십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 아니 법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무서움을 의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네. 자, 이 정도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요,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인영, 홍영표, 노웅래, 그리고 송갑석 지역구에서요, 이 해당, 왜냐면 이인영도 벌써 4선이죠? 홍영표 마찬가지, 원내대표까지 했죠? 노웅래는 5선에서 6선을 노리고 있죠? 송갑석이 마찬가지. 다 이런 중진들 이 현역인데, 이 자리에서 적합도 여론조사 하는데, 이 사람들을 빼고 여론조사 했어요. 요게 이제 결국은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고 누구를 갖다 집어넣느냐? 영입 인재를 갖다 집어넣는데, 우리 그 국민의힘 이 공천이 이제 한 단계 좀 한 발짝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하고 이제 맞대응 시켰을 때 누가 여론조사 차이가 해서 어느 정도 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것이죠. 안 뒤집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반발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럼 우선 이인영이는 이제 구로갑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갖다 심으려고 하느냐? 민변의 이용호 노동위원장하고 이제 호준석이 붙여봤어요. 예, 그래서 이용호를 갖다가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용호, 지금 예, 노동위원장, 민변의 이 사람을 심으려고 지금 이인영이를 빼버린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홍영표는 부평을로 돼 있잖아요. 근데 홍영표를 빼고요, 친명의 이동주 의원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은, 예, 국정원 1차장이죠. 요 두 사람의 경쟁력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영표는 아주,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평 지역인데, 부천병인데요. 부천병에는 김상희 의원을 지금 현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요, 이 김상희하고 누가 붙였냐면요, 이건태 변호사하고 권정선 전 경기도 의원, 강병일 저천 부천시 의회 의장, 요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물은 뒤에 최종적으로는
김상희 의원하고 이건태 변호사의 경쟁력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김상희 빼버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송갑석은 광주 서구 갑인데, 송갑석을 빼놓고 이 정은경 전, 이 전남대 의대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하은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낙연 요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갑석이가 볼때 이거 열받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밀실 공천 논란이 본격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정식,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친명 좌장 정성호, 그 다음에 김병기 이런 실세 8명이 심야 회의를 했다. 이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야회의에서 이제 뺀 사람 또 다시 집어넣을 사람들 요것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노웅래도 논의됐다. 이것까지는 언론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실이 여론사 사실이 알려지니까 완전히 지금 해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혀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공천하는 걸 보고 야 이건 50점밖에 안 돼, 49점밖에 안 돼, 과락이야, 이러면 망하는 거야, 더 이상 손쓸 여유가 없어, 시간적으로 볼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52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가 전략을 수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죽는 길밖에 없는, 예, 폭망하는 길밖에 없는 사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것도 이제 팬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을 잠못 들게 만드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두 가지. 딱 그래서 2016년 문재인을 배치맡겨 하기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론조사 무엇 때문에 그러냐? 갤럽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나와 있는 개항을 정당 지지도, 요걸 보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요, 뭐 눈으로 보시면은 뭐 말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2월 첫째 주에 이 국민의힘이 34인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설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여론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7로 3%나 껑충 뛴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2월 첫째 주에 35였는데, 1%가 높았잖아요. 31로 3%, 4%나 빠졌어요. 그래서 두 정당 간의 편차가 6%로 벌어졌습니다. 예. 이 6%는 뭐냐?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접전 형상을 벌여왔는데, 5개월 만에 이게 최대치로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래서 37대 31이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이 추세로 볼 때, 추세, 이게 왜냐면 여론조사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세로 볼때 국민의힘은 상승세고 민주당은 하락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바로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갈등, 그리고 이재명의 공천 개입, 지가 전화로 해갖고 너 나오지 말라 한 거, 요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당 지도에서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우려의 점은 바로 뭐냐? 또 하나의 이제 우려의 지점은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 충청권에서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청권.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자, 우선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50대, 충청권하고 이제 50대에서의 이 변화가 굉장히 지금 자극적이라는 거죠. 민주당한테 아주 아주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질식시키는 지도가 나왔다는 거. 50대. 자, 50대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지지도가 45. 이게 2월 첫 번째 주는 45. 국민의힘이 30. 그러니까 민주당이 15%는 앞섰어요. 그런데 불과 한 2주 만에 민주당은 32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13%나 줄어들었어. 근데 국민의힘은 무려 10%나 올라갔어요. 예, 하나는 13%가 빠지고 하나는 10%가 올라가고, 요렇게 50도의 대반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50대 민심이 급격하고 있는데, 그 50대가 이제 스윙 보터, 낀 세대가 이거죠. 그래서 50대 초중반의 경우는 진보적 성격이 강하고, 예, 50대 초중반의 경우는 진보적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50대 중후반은 보수 성향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낀 세대 스윙 보터라고 하는데요. 50대 민심이 왜 이렇게 다뤄졌냐? 두 가지.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50대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 50대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둘째,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을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50대한테 통하는 거예요. 왜? 50대는 운동권을 직접 겪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청권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13%가 올라서 46%, 민주당은 7%가 떨어져서 27%. 이 지지율이 완전히 충청돼서 역전이 됐는데, 충청 민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울경하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은 야권 생각 강하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불리한데,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13%나 올라가고 민주당이 7%가 떨어지니까, 이게 말이죠. 한 2, 3주 사이에 20%의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잠문 이루는 밤을 지금 있다.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이제 변화 중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또 발언, 겸손 모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 모두.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한것 중에서 겸손 모드냐? 좀 이제 신바람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 자, 그럼 여기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민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표현들, 요런 표현이 아주 감성 호소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사람도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는 심각하다. 이거는 뭐,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16일 채널A에 나와서 이거 진짜 이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기로에 와 있다. 이거 잘못 대처하면 완전히 총선 판도 50일까지 가볼 것도 없다. 예,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친문 친명의 갈등이 이제 영향에 준 것이고, 이제 극심한 갈등. 그래서 지지층이 중도층 지지층이 확떠 내려간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성 부의장의 경우에는요, 성춘 부의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무언가 공격력을 높이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격수를 더 늘려야만 된다, 공격용 쪽으로만 간다, 이러면은 절대로 이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공격용만 갖고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친문 친명과의 갈등, 공천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개항을 여론조사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미디어 토마토가 지금 조사한 내용인데, 이 개항을 여론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딱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뒤집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뒤집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개항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개항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높게 나오죠. 왜냐면 거기는 뭐, 완전히 민주당 지지율이가 아주 확고한데니까. 호남이나 제2의 호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야,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49.1대 41. 8.1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8.1?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선 이게 8.1은 이재명은 벌써 당대표에다가, 예,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원희룡 의원은 개항을 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개항을 나오겠다 해서 험지 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지역적 기반이 없어요. 전혀 지역적 기반이 없는데, 이게 8.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죠. 9.1밖에. 이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발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치 중에 이제 하나는요, 이재명이 주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갖고는 안 돼. 이재명이 교체해야 돼. 이 여론이 개항해서 제법 높다는 겁니다. 예. 이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도 이재명한테는 아주 뼈아픈 충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지표를 보면요. 자, 제가 이런 게 맞을지 좀 키울게요. 자, 그대로 이재명이 그대로 좋다.
그 재수 시켜야 되겠다. 이건 46점인데 아니야. 바꿔야 돼. 바꿔야 돼가 49.6. 그래서 3.4%나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론이. 이것도 지금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아주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40대에서는 재신이 56.4, 50대는 52.9인데 반대로 60대는 바꿔야 돼. 이게 54.4, 70대는 바꿔야 돼. 72.5나 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요거야말로 원희룡 지금 후보한테는 굉장히 좋다. 예,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유동규하고 안정권이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판에 표를 원희룡한테 몰아줄 경우에는 이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 9%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제 박빙으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어떻느냐. 이재명이가요 55.24%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44.75%를 얻어갖고 10% 차이로 10.49% 차이로 앞섰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가상 대결에서 보면은 이재명이가 49.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보궐선거 때는 55.24%를 받았는데 이번에 49.1. 그러니까 6% 정도를 벌써 까먹은 거예요. 예, 6% 정도를 벌써 까먹어.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려면 당대표직을 내놔야 돼. 당대표직도. 근데 이재명이가 당대표직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마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과연 출마를 안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문재인이가 말이죠. 통합비대 출범하고 본인은 뒤로 빠진 거. 요거를 벤치마킹하기는 이미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폭망은 눈에 보인다. 그 길로 돌아섰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뭐 우리 보수 쪽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죠. 예. 그리고 민당 내에서 아까 지금 민당 정책 부의장 같은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판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골든타임, 환자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약을 써야 되는 것이 골든타임 다음에 약을 쓰면 약발이 안 쓰죠. 이재명이는 약발을 쓸 시간이 지금 못 지나가고 있다. 이 점이 이재명의 목숨을 재촉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